Yeah, yeah, oh yeah, the beast back. Adrenaline pumping through my veins, can't relax. Original, what I gotta do, let's go hard. Go hard, go hard. Go hard.그런 얘기를 아직 못 들었는데 아마 감히 예상해보건데 한 2주 짧아야 2주 정도. 저게 나오네. 안녕하세요.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이요? 곧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회복 중이라서. 아! 많이 좋아졌어. 재활하고 하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형, 나왔어? 아니, 형은 안 나왔어. 그냥 레이업만. 몇 정도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이 이상하게 한 2주 정도 진짜 빠르면 있어요. 무리하지 마. 2주면 뭐 아직 시간 그래도 좀 있으니까. 네. 형이 안 맞을까요? 생각보다는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자, 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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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잉. 오늘 너네 다 오라 그런 거 이유 혹시 아는 사람? 그래, 성훈이가 오늘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뭐 인사도 할 겸 해가지고 무슨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참 누구나 그렇겠지만 참 마지막이라는 건 진짜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그래도 너를 믿고서 기다려준 게 얼마나 또 고마운 일이야, 진짜. 잘해. 그래도 다 같이 마지막에 저 그런 분위기 좋을 것 같아. 그래. 고생 많았다. 잘해, 가서. 한 번씩 좀 안아줘.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자. 형, 이러고 있을게요. 알아서 와요. 뭐 너네 성훈이한테 뭐 한마디씩 해줘. 뭐 가서 뭐 원하라는지 주장 먼저 얘기해줘. 돈 많이 벌어. 전주장도 얘기해주고 한마디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너 똑같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돈 많이 벌어와서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다음 누구야? 네. 어. 또 다음 누구야? 어, 맞아. 그럼 아재 개그로 한번 표현을 해줘봐. 좋아. 그래, 근데 어차피 진짜 이게 얘도 농구판에 지금 있는 거니까 너희들도 계속 농구를 한다 그러면 뭐 결국에는 나중에 다 만날 수 있는 인연들이라고 생각해서 아쉽겠지만 계속 하면은 분명히 또 다시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성훈이는 뭐 그 애들한테 한마디 해줘. 아, 얘 목소리 잡아서 되게 차야 돼. 드래프트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또 준비 잘해서 이제 좋은 결과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오늘 훈련은 성훈이도 뭐가 하고 싶어 오늘? 아, 성훈이가 인스트럭터 하면 훈련 해야 되니까. 네가 좀 시켜봐 오늘. 그래. 어? 어. 네가 해야지. 인스트럭터 예행 연습을 네가 시키고. 좋다. Yes. 자, 준비하자. Yes. 자, 오늘 못하는 사람도 치고.
손 빨래 그러는 거 아니야? 아쉽지.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만남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다시 만나는 거고 일단은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겠지, 만날 기회가. 그리고 너무 응원하고 정말로 자기가 평생 해오던 일, 그 농구라는 일을 하면서 프로선수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걸로 일을 할 수 있고 농구신에 있으면서 또 돈을 벌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다른 농구 리그, 농구를 떠나서 뭐 모든 스포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스트럭터, 뭐 매니저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전력 분석이 되고 코치가 되고 또 감독까지 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뭐 단장도 되고 그런 사례도 꽤 있었기 때문에 성훈이도 충분히 지금 시작은 인스트럭터로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지도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꼭 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정말 응원해주고 싶어. 성훈아! 빨리 운동시켜! 네, 성훈이 이거 같이 해야 된 거야? 아니면 그냥 인스트럭터만? 인스트럭터 같이 하지! 같이 하지! 원래 인스트럭터 같이 해야 된 거 아니야? 원래 같이 해야 돼. 오케이! 미리 좀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만 큐 스타일로도 하면 되겠다. 아니, 실제로 궁금해. 하나원 큐가 어떤 식으로 워밍업을 하고 운동을 하는지 넌 1년 동안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알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 진짜 궁금해. 형이 다 까본 거 아니야? 프라이 재밌겠다. 프라이 한대 나오냐? 프라이 재밌겠다. 볼 하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요거 이제 연습 게임 같은 거 이제 잘 못했을 때. 와, 빨라! 야간에. 굉장히 좋은 연습이야, 석공 연습. 보여줘! 이거 저랑 같이 하려고 엄청 경쟁 치열했던 거 알아요? 난 느리니까. 너무 좋아. 나랑 하면 맞춰서 천천히 뛰어야 돼가지고. 너무 좋아. 나랑 하면 개꿀이었어. 나온다. 나랑 하려면 번호표 뽑아야 됐어. 잘 보여야겠네. 크로스 안 했잖아, 크로스. 하나만 크로스 안 해? 인스턴트. 자유투 올메이드 끝. 아니야, 세차 뭐야? 너 못 넣었잖아. 아니야. 끝났어. 맞아, 유나, 야, 유나 전화한테 통화해야 되는데. 유나 오늘 못 와가지고 일 때문에 인사 한번 한다고 전화 한번 해달라고 그랬거든. 여보세요? 유나야. 어. 지금 성훈이 옆에 있어. 통화해봐. 바꿔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성훈아, 마지막에 녹화만 해야 돼. 아, 아닙니다. 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운동 아주 그냥 기억에 남게 주셨네. 가서도 계속 운동할 거여가지고. 아, 그래? 네. 그래도 연습만 못하지. 네. 나중에 시간 될 때 만나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연락 끝나고 연락한다고 안 하는데?
전화번호를 몰라.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연락 드리겠대. 근데 연락을 어떻게 해? 애들한테 물어봐서 가겠습니다. 너와 나의 거리구나 이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네. 나중에 또 보자. 네, 감사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 네. 너희나 이따 다시 통화하자. 자, 빨리 해. 야. 네. 빨리 해야지. 되니까 슛 잘 들어. 처음부터 접혀졌지. 슛 엄청 좋아졌어 성윤이. 많이 좋아졌어.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을 한 것 같아 본인이. 확실히 애들 이제 요새 애들 나한테 많이 물어봐. 개인적으로 발전했는지. 근데 이제 조금 느낀 거는 턴오버 시즌 중에서 애들 같이 보면 프레셔 받은 것 같아. 스트레스.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스트레스.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나한테 물어봐 이제. 그래서 좀 아쉬워. 형이 항상 얘기했잖아. 프리는 얼마나 더 부담되는 곳이에요. Yeah. 그거 극복 못하면 거기까지인 거죠. 아, 그래도 애들 위해서 좀 아쉽다. 오우. 야, 이런 것도 하고 효연이 많이 늘었다니까. 아, 효연이 많이 다들 좋아졌어. 고생 많았네요 진짜. 너도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오래한 드라마 보통 몇 부작인 줄 알아요? 24. 그거 진짜 오래한 거지. 어, 요즘에 드라마 보통 한 12회? 16회? 16. 대장금 알아요? 대장금? 대장금? 진짜 유명한 드라마인데 대장금이 54. 54 넘은 거 아니야? 우리 지난주께 46이었어. 46? 근데 드래프트까지 하잖아요. 이거 대장은 넘을 거예요. 아마 뭐 TV 떠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드라마처럼 50회 연속으로 한 거는 없을걸? 세계 최초일 거야, 세계 최초. 오, 완전 좋다. 완전 깔끔하다. 쟤는 확실히 현석이는 좀 스틸 좀 중독이 있는 것 같아. 도파민 중독? 도파민 중독이야. 진짜. 스틸 성공했을 때 그 쾌감이 장난 아닌가 봐. 진짜 중독이 됐어, 심하게. 항상 이렇게 즐겁고 싶다.
형, 형이 처음에. 형 가운데로, 가운데로. 성훈이 형. 가운데로, 가운데로. 밟아야지. 가운데로, 가운데로. 형이 성훈이 다시 뛰어났잖아. 형 밟아야지. 턴. 아. 크게 하면 많이 안 뜰게. 턴. 와. 바로 욕 받는 거 봐. 이제 오늘 턴오버 마지막이야. 네. 어땠어 턴오버 하면서? 어떠세요? 그냥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농구 해보고 싶었는데 결과 뭐 선수로 계속 된 건 아니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턴오버 멤버들도 이제 알게 됐고 형들도 좋은 형들도 알게 됐고 쌤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턴오버 들어온 건 잘한 것 같고 좀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끝까지 못해가지고 아쉽긴 한데 남은 친구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다치지 말고 10월 10일을 준비 잘해가지고 꼭 프로 갔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응원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나 뭐 그런 건 있어? 아쉬웠던 건 이제 좀 단점을 좀 많이 보완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좀 스스로도 실망하고 막 힘든 점도 많았는데 다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잘 배운 걸 이제 쓰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줬던 시청자분들이랑 턴오버 하면서 이제 응원해주신 분도 있고 좀 지적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다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만큼 이제 앞으로 가서도 열심히 하고 이제 들어가는 팀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승진아 저기 앉아. 저기 앉아. 나 좀 무서워. 저기 앉아. 뭐가 무서운데? 뭐가 있어 밑에서. 형 이거 어차피 너 등신 커서 너 무릎은 괜찮아. 제가 앉으면 너무 조그매요. 괜찮아 어차피 똥 싸는 것 같아. 키 커서 괜찮아. 사람 몰라. 잠깐만 이거 멋있게 보이고 싶어 갑자기? 똑똑한 사람처럼. 어제 영상 봤어요? 어제? 네. 아니? 어떤 영상? 어제 미국대 경기한 거 올랐잖아. 사람들이 다 마지막 회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마지막 게임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 연습 게임이야? 맞아요. 근데 반응 어땠어? 사람들? 반응 되게 좋죠. 잘 나왔죠. 그래 애들 많이 좋아졌어. 나 확실히 이 느꼈어. 왜 우리 선수들 많이 느낀 거야. 감독들 막 계속 막 불만하고 막 잔소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난 느꼈어. 왜냐면 감독 입장에서 애들 빨리 발전해야 돼. 빨리 좋아져야 돼. 빨리 이겨야 돼. 근데 이제 1년 지나면서 이제 뒤에 지난 시간 보면서 와 애들 많이 좋아졌다. 이제 난 느낄 수 있어. 근데 그 중간에서 난 너무 뭐 급해. 나 몰라. 나 못 느꼈어. 잔소리 엄청 많았어 나. 뭐 다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래. 이거 지금 느낌이 1년 전에 우리 딱 저 체육관 앞에서 맞아 앉아서 딱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하지. 그때 그 딱 여기 앵클 브레이크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 그때가. 맞아 9월? 10월? 응, 딱 9월이었어 그때도. 어. 맞지? 어 딱 1년이야. 잠깐만 첫 번째 영상 날짜 나왔구나 아마? 9월 초 같아. 이런 날씨였었어. 어 이런 날씨. 와 대박이다. 업로드 날짜 봐봐요. 9월 23. 딱 1년. 와 야 딱 1년이야. 딱 1년이야. 오늘 9월 24일이야. 와, 누가 보면 이거 진짜 짰다고 생각하겠다. 맞아, 맞아. 딱 1년 됐어, 진짜. 와, 근데 승진아, 1년 안에 나는 솔직히 경험도 많이 쌓이고 그냥 조금 늙은 것 같아, 나. 저도 흰머리 많이 생겼어요. 원래 저 흰머리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었어. 우리 딸이 요즘에 흰머리를 뽑아줘. 보면서 지도자들이 왜 갑자기 급속도로 흰머리가 느는지 이해가 좀 되더라. 진짜로, 진짜. 나 좀 늙었어, 네. 확실히. 이거 어쩔 수 없어, 뭐. 근데 더 웃긴 거는 1년 동안 이렇게 턴오버 하면서 와 시간 왜 이렇게 안 지나가.
근데 딱 지금 보면 너무 빨리 지났어.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난 거야. 그때 진짜 맨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1년 동안 하지? 어떻게 팀을 꾸리지? 부터 해가지고 우리 너희들도 같이 카메라 뒤에 있었지만 그래도 고민 엄청 많이 했었잖아. 진짜 계속 고민하고 이거를 어떻게 1년 동안 꾸리고. 야, 근데 1년이 됐네. 원래는 이 타이밍이 딱 끝났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드래프트가 원래 9월이었잖아요. 맞아. 그런데 지금 11월로 연기되면서 지금 예상치 못하게 13개월 정도를 해야 되는 거지. 어땠던 것 같아요, 애들 이렇게 쭉 보면서? 첫 번째는 많이 좋아졌어, 애들. 그리고 요새 우리 턴오브 애들 다른 뭐 동네 대회, 뭐 3대3 대회 나오면서 제 영상 계속 찾고 있어. 개인적으로 애들 엄청 많이 좋아졌어. 이거 보면서 진짜 아빠 느낌 돼. 진짜로. 그래서 난 어제 턴오브 연습했는데 난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연습했어, 어제. 저는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애들 되게 밝아지지 않았어요? 응, 맞아. 처음에 좀 한번 농구에서 실패를 하고 포기를 했던 친구들이라서 어두운 분위기 있었어. 좀 형 선글라스 색깔처럼 농구에 대해서 딱 이 선글라스처럼 색안경을 끼고서 보고 있었을 거야. 어둡게. 맞아. 표정들도 어둡고 그랬는데 참 지금 하루하루 훈련하면서 보면은 진짜 많이 애들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된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선수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 평생 선수할 거 아니잖아. 우리도 지금 선수하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그렇게 좀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수가 아니더라도 삶을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원동력, 에너지가 될 거라고 저는 그건 맞는 말이야. 승진아 처음으로 우리 턴오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그냥 농구만 생각했어. 근데 처음에 애들 만나면서 우리 얘기했잖아. 아 이거 뭐 농구 빼고 뭐 다른 거 좀 힘든 부분 있네. 근데 또 방금 얘기한처럼 농구만 좋아진 거 아니고 성격으로 많이 좋아졌어. 맞아. 뭐 몇 명 KBO 들어가 안 들어가도 우리 전체 다 보면 우리 성공했어 진짜. 그러면 너는 나 무슨 경험 있니 우리? 아예 없었지. 아예 없잖아. 네. 우리 잘한 거야 이거. 47호. 야 맞네 여기 목이 좀 있네. 네. 계속 물어. 목이 있으니까 딴 데로 갈까? 앞으로 갈까? 야. 모기가 너무 많은데? 모기 때문에 안 돼. 와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나 집중도 안 돼. 그때 모기가 있었나? 와 근데 진작 여기서 할 걸. 나 느꼈어. 여러분 우리 위치 바꿨어. 바깥에 모기가 마지막 인생이야 지금. 이제 시간 많이 안 남아서 어떻게 했는지 사람 피 빼고 하루에 더 살 수 있는지 노력 존나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너희들도 대단한 거야. 이게 사실 맞아. 방송국 같은 데서 붙어서 제작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이즈였는데 진짜 이걸 1년 동안 함께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진짜 미안해서 그래 진짜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애들한테도 뭐 고맙고 미안한 게 있었지만 난 턴오버 애들한테도 되게 미안했어요. 왜? 처음에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잖아요. 맞아. 좀 뭐 스폰서라든지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숙취까지 해결해주면서 이렇게 훈련을 좀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면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미안했지. 뭐 왕복 몇 시간씩 걸려서 여기 맨날 오는 것도 맞아. 있고. 근데 그나마 형이 여기서 앵크브레이커 체육관이 있었으니까 계속 1년 동안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 맞아. 진짜 맞아. 1년 동안 아예. 아니 미안한 마음보다 우리 서로 희생하고 이제 여기까지 1년 동안 그냥 재미있는 상황 만드는 거야 우리 진짜로. 난 이번에 얼리 드래프트로 되게 많이 나온 거 알죠? 아 그 얘기 들었어. 몇 명? 8명? 그 뉴스로 본 거는 8명? 근데 아마 저번 주가 마감이었나? 더 나왔을 거야 아마. 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이제 8명인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해볼만 하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얼리로 많이 나오니까 좀. 근데 얼리 문제는 솔직히 NBA랑 똑같아. 가능성. 그러니까 젊어서 가능성이 더 높아. 더 오래 키울 수 있어. 그 부분에서 좀 근데 그렇게 따지면 턴오버 애들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니까. 아니야 없어. 없다고? 아니야. 턴오버 애들 가능성 있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애들도 있고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메리트가 있죠. 그래. 투자를 시켜볼 만한 게 있는데. 그래서 애들도 진짜 쫄릴 거야 아마. 턴오버 애들도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그래서 뉴스 맨날 볼 거 아니야. 예. 누가 또 얼리로 나왔다 이런 말 들으면. 야, KBL 드래프트 원래 몇 라운드야? 4라운드? 원래는 4라운드까지 있는데 보통 2라운드 정도까지밖에 안 뽑죠. 아, 20명?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명을 더 뽑아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더 뽑으면 그 팀에서 한 명이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죠. 예. 팀 입장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 만약에 턴오버 애들 뭐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KB 안 들어갔어. 그래도 애들 이제 발전해서 뭐 3대 3 뭐 다른 대회 뛰면 완전 클래스 이 정도 차이야. 그래서 뭐 KB 안 들어가도 다른 농구 인생 뭐 생길 수 있어. 드래프트 안 됐다 그래서 그냥 딱 내 인생 끝났다. 아, 이렇게만 절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안 될까. 우리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이제 애들 좀 자신감 생기고 머리 좀 바꿨어. 뭐 해도 잘할 거야. 그리고 진짜 매번 얘기했는데 결과만 놓고 좀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예. 사실 그 과정에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든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 좀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 과정. 근데 뭐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프로에 있는 선수들, 프로에 도전하는 선수들. 인간들 다. 농구뿐만 아니고 그래. 스포츠 아니면 진짜 인간들 진짜 모든 인간들. 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 거기서 성공과 실패, 뭐 좌절도 해보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 맞아. 이런 과정을 그래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좀 제일 컸지.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것도 애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돼. 이제 애들 턴오버 나오면서 이제 더 농구 팬들 이제 얼굴 좀 이름이 좀 알고 그래서 더 찬스 생길 거야. 뭐 해도. 이제 그 발표가 이제 또 하잖아. 그 발표 언제였지? 아, 트라이아웃 참가할 수 있는 서류 전형 심사 그 발표 날짜가 있지 않아? 30일 아니? 30, 이번 달. 뭘 30일? 30일. 이번 마지막 날. 일주일 남았네. 근데 그것도 서류 전형에서 10명? 다 되면 좋겠지만 아마 안 될 확률도 있지 않을까. 몇 명, 원래 몇 명이 통하여?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몇 번 이제 일반인들부터 거치고 안 뽑히면은 서류 전형에서 안 될 확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야, 성진아, 애들 안 되면 다들 여기 앵커브레이커 와서 이제 트레이너로 시켜야 돼. 나는 너무 좋지. 나는 개꿀이야 그러면. 그냥 꿀 빨어 나. 근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일단 애들 트라이아웃은 다 할 수 있게 그래. 다 패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컨트롤 해도 없잖아. 형은 바로 애들 그냥 되면은 KBL 대륙도 나간다고 생각했죠. Yes. 여기서 트라이아웃에서 몇 명 뽑는 건 몰랐죠. 몰랐어. 나 몰랐어. 나 진짜 10명 다 들어갈 수 있냐. 아니에요. 애들은 하나의 관문이 더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왜? 뭐야. 트라이아웃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5명 정도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많으면 2명? 1명, 2명 정도만 KBL을 뽑아요. 너는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하니까 최종적으로 KBL 드래프트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줄게. 그 선수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예요. 여태까지 보면은. 그럼 12명 다 그냥 들어가서 팀 뽑으면 그냥 뽑을 수 있게 말고 그냥 두 명, 야 너 두 명 괜찮아. 너 두 명이 그냥 KBL 드래프트 들어갈 수 있어? 네. 하나의 그 문이 더 있는 거예요. What? 그래서 더 쉽지 않아요. 난 몰랐어. 네. 그러면 이제 그 한두 명이 올해 드래프트 나오는 대학교 얼리 걔들이랑 경쟁을 해서 딱 드래프트에 가는 거죠. 형 그 샌드 타이거 샬크 알아요? 샌드 타이거 샬크? 그 상어? 네, 상어. 알지? 상어가 보통 알 낳죠. 샌드 타이거 샬크는 새끼를 낳아요. 아 그래? 그거 알고 있었어? 근데 걔들이 뱃속에 난태생이라 그래서 자궁이 두 개가 있잖아. 자궁에 알을 낳는 거야. 자궁에서 알을 뭐 몇십 개, 백 개 정도 이렇게 알을 낳으면 먼저 새끼가 태어난 애들 있죠? 다 남는 거 죽어. 남는 애들을 다 서로 잡아먹어.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마리만 세상 밖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턴오버 애들이랑 되게 비슷한 게 그 센타이거 샤크가 2년에 한 번씩만 그렇게 새끼를 낳아요. 얘들도 지금 2년에 한 번이잖아. 그래서 얘들은 이제는 진짜 딱 샌드타이거 샤크처럼 자기들끼리 어미 뱃속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결국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애들은 딱 두 명일 거예요. 아, 우리 네. 턴오버 애들 얘기하면 좀 슬프다. 진짜.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약해서 잡아먹히면 나는 끝이야. 기현이 왔는데? 빨리 왔네, 현아? 왜 왔어, 오늘? 그니까. 빨리 온 거 아니고 훈련 없잖아, 오늘. 개인 운동 하려고. 그... 저 바보 같은 웃음. 좀 쉬지, 왜 왔어? 아니, 운동이나 하죠. 얘 열심히 해. 거의 맨날 와. 트라이어 때 형 보러 갈 거예요? 가야지. 가야지. 아, 난 그때도 난 가기가 좀 두려워. 왜? 어제까지는 한 팀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도 그 올라가는 애들 끝까지 응원해야지 이거. 뭐 한 명도 패스 못할 수도 있고. 뭐, 설마.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한 명 패스 안 했어? 여러분 나 이제 농구 안 만질 거야. 죽을 때까지 나 안 만져 이제. 나 농구 나랑 농구 상대편이야. 절대. 이거 최고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응? 아, 여러분 좀 오버했어. 여러분 오버했어. 사업 때문에 공부 만져야 되는데 그까지 마음이 있어. 나 마음이 있어. 설마 설마 나 봤을 때 최소 4명. 아, 최소. 그랬으면 좋겠다. 야 이제 희연이 들어와서 우리 촬영 못했네. 눈치 보여서? 어. 말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있을 거야. 원래 했는 희연이 욕 못해 그래서 지금. 코가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그러다 어떻게 이걸 1년을 했네? 딱 1년. 진짜 어떻게 했지 우리 이거 1년? 마이너스 좀 많이 보셨어요? 조금 많이? 심하게 왔지. 조금 많이? 원래 저 차 되게 자주 바꾸는 거 알죠? 저 차를 계속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차 이상의 가격이 들어갔지. 그냥 사람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알아야 돼. 그냥 우리는 안 알아도 되는데 쟤들의 노력과 쟤들의 가능성과 쟤들의 가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선입견을 가지고 턴오버 선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저 선수들의 그 자체만으로 놓고서 그냥 딱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마무리하자. 여러분 이거 턴오버 마지막 아니에요. 몇 주 동안 더 찍을 테니까 계속 뭐 아 캐치했어 살짝 나 그런 생각도 했었다. 뭐 어제 영상 올라오고 나서 사람들이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아 그래 마지막 해인 척 하고서 그냥 끝나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 했지 나도 조금 했지 너도 솔직히 조금 했지 아 진짜 살짝 아 그래 지금 이미 다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냐 그럴까 생각도 했었어. 맞네. 저희 언제가 마지막일지 한번 오피셜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은 지금 드래프트가 11월 15일이니까 몇 분 더 해야 돼? 48, 49, 50, 51, 52, 56. 대장금 이기는데? 56? 56. 그럼 거의 10개? 잠깐만. 잠깐만. 그럼 맞아? 어떻게 10개 턴 남았어? 근데 뭐 할 게 없는데 이제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10개 턴 남았어? 어쨌든 뭐 드래프트장까지 가서 결과 보는 게 저희 마무리니까. 네. 해봐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희연이 운동하는데 방해되는데 그만합시다. 그래 그래. 그래서 야 승진아 고생했어. 형 고생했죠. 그래. 아 그리고 태풍이 형이 진짜 고생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쉬는 날이 있잖아. 그치?
태평양 농구교실이 주 6일을 운영을 해. 주 6일을 운영을 하고 하루가 태풍을 유일하게 딱 쉴 수 있는 날이야. 그날이 월요일이야. 근데 태풍은 그날도 턴오버에도 훈련 때문에 항상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은 지금 1년 동안 아예 못 쉰 거야. 아 잠깐 있었다. 미나누나 미국 갔을 때. 그 일주일. 그 맞아. 그때 좀 쉬었어. 근데 그거 좀 불편하게 쉬었어. 근데 진짜 그 정도로 태풍도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아예 쉬지 못하고 했던 거죠. 근데 승진 알지. 우리 성격이 똑같아. 뭐 시작하면 우리 끝까지 마무리해야 돼. 잘 돼도 못 해도 그냥 그거야. 뭐 두 달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해봐요 어쨌든. 오케이 가자. 뭐 뭔 얘기해야 돼 우리? 그래 뭐야? 그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 애들 연락 왔는데 서류 다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네. 전원. 10명 다? 네. 원래 다음 주였잖아 발표가.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발표였는데 오늘 다 문자 받았대요. 10명 다? 네. 이거 진짜로? 누나 전화해야겠다. 오 마이 갓. 너무 좋네? 서류는 이제 다 통과. 와 너무 좋네? 아까 태풍이 그랬거든 저기 밖에서. 그래서 만약에 애들 그 트랩도 안 들어갔어. 나 안 가고 바깥에서 나 보이콧 할 거야. 큰 사인으로 뭐야 턴오버 왜 안 됐어?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문제 만들어 거야 나. 다행히 그건 이제 안 봐도 되겠네. 아 맞아. 아 근데 와. 이거 아니 팩트로? 팩트야 진짜? 지금 저희 한 시간 전에 연락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연락이 온 건데?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거야? 네, 그 각자 휴대폰 메시지로 연락 왔대요. What the fuck? 와 대박이다. 그러면 잠깐만 성훈이는? 성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9명인데 그러면. 아 9명. 그래도. 아 그 아니야 좋아. 9명 넣는데 9명 다 붙었다는 게 진짜 와 우리 걱정했잖아. 왜냐면 몇 번 이제 드래프트 나갔다가. 안 뽑혔는데 세찬도 KB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로 예 같이 올라가자. 농구 문화 좀 바꾸자 같이 한 팀으로. 이 얘기 우리 드래프트 때 똑같이 또 해야 돼. 이게 사실 누구는 됐는데 누구는 거기서 안 되면 이거 나 사실 너무 걱정했었거든. 나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그러면서 걔가 만약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 훈련할 때 걔를 불러야 되나 이것도 고민했었고. 그래, 그 얘기에서 또 질문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턴오버 TV 훈련 네. 언제까지 해야 돼? 힘들어요 이제?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나도 궁금해. 나도 체육관 스케줄이 있어서 네. 왜냐면 그 시간이 좀 중요해서.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게 턴오버 애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훈련을 했어. 그래 그래서 5시에서 7시 그때 이제 회원들 문의도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인데 턴오버 애들한테 좀 베네핏을 주고 싶어서 좀 편하게 훈련할 수 있게 그 시간을 딱 빼준 거거든. 저희 처음에 7시부터 9시 이랬잖아. 근데 이제 땡겼지. 애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형이 희생을 많이 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 좀 알려줘. 이거 언제 진짜로 그래서 언제? 아마 지금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이 10월 16일 10월 중순까지는 훈련을 해야 될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봐봐 일단 트라이아웃 때까지는 훈련을 해야죠. 해야지. 근데 트라이아웃 때 이제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팀에 갔어요. 팀에 갔는데 이제 훈련 마지막에 몸 상태도 금방 안 좋아지잖아. 프로틴 갔는데 야 너네 턴오버에서 훈련 안 했어? 몸이 왜 이렇게 안 돼 있어? 라는 말 나오면은 기분 나쁘지. 좀 안 되잖아. 그래서 적어도 한 10월 중순까지는 10월 중? 네. 중순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드래프트 전까지도 좀 탄력적으로 애들 훈련할 수 있게 조금. 그래서 10월 중 후에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때 생각합시다. 오케이. 근데 좋네 이거. 이거 좋네 진짜로. 그래도 승진아 나 이제 보는 사람들 한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 프로그램 이름도 턴오버 하지만 솔직히 10개월 동안 진짜 우리 진짜 턴오버 모습 많이 보여줬어. 10개월 더 했어요. 지금 11개월이에요. 11개월. 그럼 1년 얘기하자. 12개월이야. 끝나면 12개월. 9월 달부터 촬영했잖아. 지금 1년 됐어요. 이제 12개월이라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10개월 말고 1년. 1년 동안 진짜 우리도 턴오버 모습 많이 보여줬어. 처음에 솔직히 뭐 나랑 승진이 겁나 힘들고 여러분 다 봤잖아. 필리핀 가서 나 개박조고 막 욕하고 막 조금 멘탈감 나갔어. 그때 떨어지고 이제 점점점 다 다시 올라오면서 또 떨어졌어. 여러분 홍콩 마지막 게임 뭐 또 다시 와서 좀 불만 있는데 다시 내려와서 이제 다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길게 보면서 떨어져도 좋은 과정이 쭉 가면서 나중에 결과도 잘 나올 거야. 오케이. 한국말 많이 들었다. 태풍 형 입에서 결과랑 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나 지금 처음 아니, 들었어. 근데 왠지 알아? 그 지도자 연수 때 그 말이 계속 나온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안에 쭉 들어갔어. 와, 이제 지도자가 됐네 진짜. 아이 뭐. 근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처럼 턴오버 충분히 할 수 있어. Turn over your life. 아 기분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고생했어. 아 진짜 기분 너무 좋아. 야 일단 애들 보면 기분 어떨까? 좀 쿨해야지. 처음으로. 그땀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보여주면 되지. 이미 애들이 알고 애들 알고 있는. 아 심어 맞네. 뭐 그냥 처음부터 행복한 마음 보여주면 되지 뭐. 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As if hope was a pill or a bottle or a phone that could hold me, heal all my sorrow, but still nothing upholds me and frees my tomorrow like you. Ooh, with you I see the moon.